이제 세 번째요. 네. 영수야.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대로 들어가시고요.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끝나면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네. 고마워요. 아이고,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답답해서요. 오늘 너무 키가 빠져서 그래.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얼굴 탱탱 부었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유, 고생이 말은 뭐래요?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분 되신 분한테, 우리 대주님한테, 일평생 사시면서,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글쎄, 기억도 안 나고. 받아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받아본 기억이 안 나. 고생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는 인생, 또한 지금도 고생하는 인생, 너무나도 고생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빨리 여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을 빨리 여의신 것 같아요. 네, 친정어머니가 한갑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머님 연세는 어린 나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가장이 되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식구들의 가장이 되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응?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내가 응? 얻고 키우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들러 이 테두리에서 나와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도 내가 좀 잘 살 줄 알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 커녕 더 힘든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힘든 삶. 남들 시집살이 아내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머님 연세에 비하면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다 그랬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넣지 않는 자식까지 키웠다고 그러십니다. 네, 그랬어요. 조카까지 키웠어요? 네, 조카를 5살 먹고 키웠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보니까 5살이더라고요. 조카가. 시아지 그냥 아들이. 근데 걔를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보냈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신 것도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까지 누가 조카 자식을 대학교까지 이렇게 아니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주겠습니까만은 정말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대한민국에 표창을 줄 만큼의 효부라 그래야 되지. 시어머니한테 말 듣고 한 번 안 하시는 효부. 효부상 받을 분은 여기 계시네. 어? 효부다 그러시고, 효부다 그리고. 또, 내 조카를 갖다가 정말로 내 자식처럼 자기 아버지도 쳐다보지 않는, 맞아요. 아버지도 쳐다보지 않는 조카를 갖다가 키웠다 그러십니다. 근데 걔 키울 때는 저 아버지가 돈 10원은 안 대줬어요, 진짜로. 그 5살부터 내가 키웠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원은 안 붙었고 그냥 우리가 그냥 키운 거지. 키워서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살림을 내놓은 거지. 우리가 결혼까지 시켰어요, 걔를.
근데 너무했다. 뭐가 너무했냐면은 조카 자식이 우리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그랬고 크다 그래야 되잖아. 기른 정이 커야 되는데 이 조카 자식이 그 자식이 욕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내 뱃속으로 낳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난 자식을 말을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난 자식이 내 아들하고 똑같이 되었고 내 그 딸하고 똑같이 됐다. 지금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말을 해요. 똑같이 되었는데 그래도 무슨 명절이나 생신 때나 뭐 무슨 날이나 아니면 날이 아니더라도 굳이 날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찾아뵀으면 좋으려마. 어? 인연 끊고 산다 그런 말이 들리네요. 인연은 인연까지 끊지 않지만은 그 언덕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걔를 결혼 시켜놓고는 걔 결혼 시켜놓고 2년 있다 이제 우리 아들 결혼 시켰는데 걔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려우니까 사월세빵을 얻어서 보냈어요. 결혼 시켜가지고 사월세빵 보내고 우리 아들은 이제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줬더니 거기 이제 걔가 토라진 거야. 왜 나는 사월세 주면서 작은 엄마 아들은 전세 얻어줬다 해가지고 진짜 안 왔었어 집에. 우리 집에 안 왔다가 얼마 있다가 진짜 이제 지금까지도 할머니 제사 지내러 가나요. 이제 추석 때 한 번, 구정 때 한 번, 1년에 딱 두 번 이제 요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버님한테 돈 받아본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받아본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님이 고생하셔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근데 그 어머님 지금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처럼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키워서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까지 이렇게 시켜서 저기 분가 내기 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고마운 생각조차 못하는 조카가 너무나 오늘 늦게 들어오고 어머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몸 허리 관절 있잖아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머님도 안 좋고 아까 말했듯이 아버님 또한 몸이 너무너무 안 좋게 들어오셔요, 저한테 지금.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버님 성격이 약간의 고식한 성격이 너무 많아요. 공산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그,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자기를 따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 이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자면, 가족들의 숨통을 다 조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분 비유 맞추기도 어머님이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 신랑이 미우면 시 어머니도 믿고 또 신랑이 미우면 그 조카도 미웠을 텐데 조카까지 안고 키웠던 어머니가 나는 너무 훌렁하게 들어오는데 왜 거기에서 그 고만 모르고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연을 끊고 사는지 참 인간 쓰레기라고 느껴져. 인간 쓰레기라고 느껴지고 또 한번 물어볼게. 어머니, 어머님 집도 빌든 집안이지 우리처럼. 빌든 집을. 빌든 집이라면 뭔 말을 하냐면 할머니가 혹시 법당을 차려놓고 있지 않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할머니가 법당을 차려놨지. 네. 법당을 차려놨지만 이 할머니는 우리처럼 불리지는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오직 자식 위해서 기도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아들 명줄 살리자고 칼자루가 보여요. 칼자루가. 네.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캐비넷도 있었죠. 캐비넷에다가 창하고 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캐비넷 안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사람말이 하얗게 이렇게 해서 난 그걸 모르잖아. 그렇게 모셔놓고 아침마다 저기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비르시더라고요. 지금 그렇다 그러시는데 이 어떻든 지금 우리 아버님이 우리 대주님께서 가셨으면 진짜 가실 분이었어요. 가셨으면 진짜 가셨을 분인데 그래도 할머니 공덕으로다가 아버님이 명을 이어가셨다. 지금 명을 잊고 계신다. 명을 이어가셨다. 가시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돼. 말을 하자면 그때 상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앞도 안 보였다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께서
저기 아,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신랑이 운신은 네. 그 저기 영감님이 네. 응? 그렇게 몸이 안 좋다 그 네, 말씀을 맞아. 하시고 이분도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시네. 그렇죠. 이분도 젊은 나이에 이분도 또한 어머님도 젊은 나이에 어머님을 잃었고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네, 네. 그 시아버지, 아까 그 시아버지야, 그 시아버지야. 네, 이 그 시아버지도 네. 젊은 청춘에, 네. 어, 젊은 청춘에 가셨어요. 한번 물어볼게. 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분도 한번 물어볼게. 옷을 잘 못 바꿔 입고 갔다 그래. 옷을 잘 못 바꿔 입었다는 뜻은 우리가 그 유교 때, 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긴급한 대사 봤어요. 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군인이 오면 한국 옷을 갈아입고 북한 군인이 오면 북한 옷을 갈아입고 무슨 뜻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입으셨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네. 아버님 이장을 하는 그때 거기가 큰 집이가 살으셨는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는 논두라는가 어서 돌아가셨대요. 그 네. 인민군 그러고 인민군 옷을 입으셨더래. 예, 네, 지금. 그런 옷. 예, 그러니까 이 옷만 안 갈아입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네. 옷을 아버님이 선택을 잘 못하신 거야. 선택 잘 못해서 시아버님, 네. 아까 그 시아버님, 네. 그 시아버님, 네. 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풍지 박살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자면 네. 네. 그 전에는 우리 쪽이 지금 어머님 네. 그 집안 집 네. 시댁이라고 해야 되죠? 네. 어머님 시댁. 시댁이 그 집이 못 살았던 집안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그래. 네. 내 그 땅을 다 받고 지나가지 다 지나갈 정도로 집을 잘 살았다 그러시는데 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가 미쳐버린 거야. 예 맞아요. 뭔 말인지 알지? 예 맞아요. 미쳐버리니까 아 이건 신병이다.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미쳐버리고 나서 바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네. 한 몇 년 자기가 정신 차리고 집을 돌아오다 보니 네.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을 하는 거야. 예 맞아요. 그렇게 잘 살았었대요. 예. 잘 살았었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확 도르셨어. 예. 도르셔갖고 그냥 애기들 아들들 둘을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나가 막 돌아다니시는 동안에 그 땅을 친척에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쁜 새끼들이다. 그리고 땅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는 살아계실 때도 맨날 땅 찾으러 간다고. 큰 집으로 땅 찾으러 간다고 그냥 그러셨어. 저기 대주님께서? 아니지, 시어머님이. 아, 할머니께서?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머리가 도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들 둘을 그냥 다 패대기 치고 이제 머리가 돌아서 막 나가 그냥 정신이 이상돼갖고 나가 돌아다니셨대. 그러니까는 큰 집에서 그 땅을 그냥 우리 땅이 진짜 많았었대, 거기에. 땅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팔아버렸대.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다니시니까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보니까 땅도 없더래. 다 팔아가지고. 그러고 들어오시니까는 돈 딱 5천 원을 주더래. 딱 지금 제가 말해줄게요. 세 분에서 짜고 팔았대요. 아, 세 사람이. 예. 네. 그게 그 친척 있잖아요. 친척 세 분에서 네. 짜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척이 팔았는데 이제 가까운 그거... 사람이래요. 친척도 사촌. 네. 먼 친척이 아니라 아, 사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 팔아먹어버렸다 네. 이 말을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옷 잘 못 입고 네.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집이 망한 집이 어머님 집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집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 대주도 그 말하자면 진짜 누구 말대로 일자무식이라 그러지 공부도 못하면서 내 부모 먹여 살리겠다고 우리 나라찬 대주 네. 그 저기 그 어머님 시, 어머님 예, 예. 어머님 저기 시아버지. 어머님 남편 예. 어머님 남편 네.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 아, 남편 네. 한 풀어주겠다고 열심히 해봤지만은. 이에 그 어머님 그 남편분 대주분 대신일 한 분도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그래도 그러네요. 시어머니가 네. 돌아가신 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15년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죠. 15년? 예. 네, 한 15년. 15년 됐. 그분 됐어요? 예. 네. 이 15년 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네요. 네. 내가 그 땅을 찾아주지는 못하지만은 네. 어느 자손나비한테, 어? 내가 그, 어느 자손나비한테 내가 그 돈을 벌게라도 해서 내가 그걸 갖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고생 많이 했다고, 네. 고맙다고, 네. 내 수발을 너무 많이 들어줬고,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할머니는 우리 어머님 손에 다 모든 쉽게 썼고 그랬다 하고 자식 그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 그 손자 키워줘서 고맙다. 그 말씀 하시고 응? 감사하다 말을 해요. 그러니 뭐 그 이 연세에 지금 이제 뭐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쵸? 맞아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에 어? 그 건강에 신경 쓰시고 자손나비들한테 그 자손나비들은 보니까 되게 착하게 들어와요. 다른 애들처럼 막 말썽 피우거나 자식들처럼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손나비들이 그러니까 내 자손나비들만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 부탁을 하는 거겠지. 손자 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해주고 간 건 없지만은 우리 손자를 끔찍하게 이뻐했대요. 한 손자를. 아 그랬어요. 예, 끔찍하게 이뻐했대요. 우리 아들 되게. 예, 이 손자를 이뻐했으니 이 손자한테 내가 못 대해줬던 뭐 사랑은 충분히 줬지만 죽어가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셔요. 맞아요. 그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니 할머니 돌아가신 끝에다가 내가 그래도 천지신명을 이렇게 뭐냐 모셨던 할머니 아니냐 내가 불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는 남들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다니셨답니다. 네, 잘 다니셨어요. 예, 기도만큼은 못지않게 잘 다니셨대요. 그러니 자손나비한테 그 손자 자손나비한테 내가 그 공주를 이어주마 뭐 이런 내림을 이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줄로다가 풀리겠거요. 아, 고맙습니다. 풀리게끔 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 건강이나 좀 하시래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는데 그 연세도 지금 일을 하시나 봐요. 네, 하고 있어요. 예, 그 연세도 일을 하시는데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시네. 내가 미쳐 돌아다니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방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늘 이상해 조상이 많이 먼저 들어오네. 오늘은 많이 미안하다 그러시고 고맙다 그러시고 그러니 말년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그럼 살게 해주신다 그러시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손 이쪽이 자꾸 안 좋대요. 제 손이 지금 안 좋아. 예, 손 이쪽이 조금 지금 많이 안 좋다 그래요. 자꾸 손을 쓰시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뭐 튀어나와요? 튀어나왔어요. 손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손이. 어, 진짜 나왔네. 네. 여기 이렇게 혹이 다 나왔잖아요. 혹이 다 나왔잖아요. 예, 이 손가락이. 삐뚤어졌잖아요. 예, 튀어나올 있으니 너무, 일을 너무 하지 마시래요. 일하지 마시고, 내가 그 손자 자손나비들, 손녀 자손나비들한테 내가 그거, 공줄이었던 거 그걸로 가서 내가 살아생전에 못 대해줬던 거 그쪽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라도 갚아주마. 네. 그러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물어보세요. 네. 됐어요. 저는 그만 만족해요. 만족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목소리 안 나와서 죄송해요.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어요! 아저씨 쉬면 돼요. 네.